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요, 후쿠오카 하카타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한 고기 무한 리필집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야키니쿠 규타 혼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카타 버스터미널에 위치하고 있는 한 고깃집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같이 걸음 옮겨보실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길을 쭉 따라서 오시면 하카타 버스터미널 8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카타 아지노타운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곳에는 많은 식당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쭉 가시다가요, 앞에서 양갈래로 길이 갈려지게 되면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셔서 쭉 직진을 하시다 보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우리의 목적지인 야키니쿠 규타 혼진이라는 고깃집이 보입니다. 가게의 외부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런치 메뉴를 드시게 된다면 500엔 정도가 할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2900엔이고요. 런치 메뉴를 선택하게 되시면 2400엔에 고기 무한 리필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점심시간에 간 게 아니라 저녁시간에 가서 2900엔에 고기 무한 리필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드링크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음료수를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거고요. 500엔이 추가가 돼서 3,400엔에 즐기게 되는 셈이 됩니다. 지금 가게 내부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일전에 이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재촬영하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곳에서 정말 혼자서 고기를 먹어도 전혀 눈치가 보이거나 그러지 않나요?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촬영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인석, 그러니까 혼자 사용하는 그 장소에서 고기를 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국어로 된 메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영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터치해서 주문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어떠한 메뉴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야키니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냥 일반 생으로 된 야키니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곁들여져 있는 야키니쿠, 그리고 된장, 미소라고 하죠. 그런 미소가 곁들여져 있는 야키니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리카라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알싸한, 조금은 매운 그러한 소스가 곁들여져 있는 야키니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워 먹는 야채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옆에는 사라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샐러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샐러드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상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하고 같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스프, 그리고 고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과 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으로는 미역국과 그리고 계란국이 있고요. 그리고 밥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이즈의 밥이 있고 비빔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품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치, 배추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규스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특히나 김치와 김을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파는 그냥 흔한 김이 아니라 우리 한국식 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서 저는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외에도 부침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디저트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는 소프트 드링크, 그러니까 음료수죠. 음료수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마지막 오른쪽에는 차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뉴 주문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터치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녹색으로 된 그런 칸이 하나 있는데요. 주문 확인입니다. 이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주황색 칸을 누르시면 그러면 송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문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소비활동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고기 무한 리필집이니까요. 편하게 많이 주문하시고 많이 드시면 됩니다. 절대 눈치 보지 마세요. 실제로 저도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시켜서 아주 배부르게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했던 메뉴들 순서대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떤 메뉴들을 주문을 했고, 그리고 고기 굽고 고기 먹는 모습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충분히 많이 먹고 나서 디저트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디저트 주문하는 방법은 전에 보여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고요. 디저트 탭을 누르신 다음에
그곳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과 후르츠 펀치 그리고 우롱차를 주문을 했고요. 이것들을 모두 먹고 나서 오늘의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주로 가는 야키니쿠 규타 혼진이라는 가게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본에 여행 오셨을 때 이런 타베호다이라고 하는 일본의 고기 무한 리필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